네, 안녕하세요. 홍파악 여러분. 헌터 타격. 굳이 문까지 열고 나오면서 했어야 되나 싶어.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예전에 제가 한입에 먹는 간장게장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한입에 먹는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여러분들, 양념게장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입에 다 묻히고 뭐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한입에 쏙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 하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따라와 따라와. 빨리 가자. 갔다 올게. 자, 여러분, 오늘 쫄장 계르기들 잡아가지고 저번에 했던 한입에 먹는 간장게장, 아니죠, 이번에 한 번에 먹는 양념게장 만들려고 지금 여기 해루지라는 곳으로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있습니다. 안녕, 김상만.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쫄장 계르기들 닥친들 한번 잡아서 추배를 판다. 나도 모르게 추배를 팔 때 혀 내밀어가지고 마스크 젖어버리나, 혀에 촉촉. 일단 요런 돌 있죠, 들어볼게요. 그럼 쫄장게 바로 나옵니다. 어디니? 분명히 있는데. 없네. 아니, 없을 리가. 자, 요런 낮은 돌들에도 여러분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들이 런덕에 발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없나? 그럴 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잠깐만, 요거 뭐야? 약간 익숙한 실루엣인데. 개고서 꺼져라, 퐁당. 여러분, 개가 없는데요. 얘네가 야행성이긴 한데 주간에는 보통 이렇게 돌 밑에 박혀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돌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민감한 애기들이기 때문에 살살 되면 없다. 컨텐츠 망했어. 진짜 여러분, 개가 없습니다. 지금 돌을 계속 들추고 있는데 대단스럽네 진짜. 개 찾았다. 여기 군소 있고 여기 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양념게장이다. 자, 리발렉이야. 자, 이렇게 한 마리씩 해가지고 딱 10마리면 해가지고 추배를 파자. 킵 개수나. 거기 있어. 닫아버려. 지금 돌 5개 딱 한 마리 잡았으니까 10마리 잡으려면 돌 50개. 허리 삭제 리발. 자, 여러분, 요돌 느낌 좋습니다. 이 쫄장 게르기들은 잡식성이어가지고요, 해조류 뭐 이런 거 다 처먹거든요. 이런 미역과 미역 사이에 있는 돌을 들면은 없다고? 아니 진짜 오늘 왜 이래? 요 큰 돌에는 좀 있을 거예요. 게르기들은 큰 돌들이 뭔지 알아가지고. 없네. 개군소만 있네. 저 개군소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팅팅 약간 리찌 느낌으로 있죠. 근데 여기 개 있다. 보이세요 여러분?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아, 리발 돌이었네. 롬나 개 같다. 리발 꺼져. 와, 뭐야 이거? 군소 세상둥이 리발 느낌들. 여기서 뭐해? 자, 여러분, 약간 포인트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니면 의외로 이런 작은 돌에도 있을 수 있어요. 큰 돌 들게요. 아, 진짜 삽됐다. 계획이 없는 건데? 개만이 잡아서 바로 가가지고 컨텐츠 한 게 내 계획인데? 그래, 요돌 들면 있겠지. 있는데, 아니, 도망갈 거예요. 있어도. 자, 들어볼게요. 한 마리 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못 잡으면 끝이에요. 오케이! 얘가 제일 맛이 좋아, 요버려. 모래 다 들어갔다, 닫아버려. 돌 20개도 안 들었는데 두 마리 잡았어. 롯나 긍정적으로 하자. 근데 손을 롯나 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하 4도 리발. 열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니, 한 마리가 없다고? 오케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장난 그만 칠게요. 이제 개존으로 갈게요. 개존이 따로 있습니다. 돌 들면 개야. 그럼 왜 진작에 그쪽으로 안 갔냐? 재미없잖아요. 고생하면서 해야지. 이 돌 개돌이다, 개돌. 오, 크다. 이야. 쫄짱개인데 롯나 큽니다. 어, 뭐야. 오케이. 1타 2피 누이 죽고 매번 죽고 바닥에 쓰고 죽고. 개래끼들. 가자, 뽀찌 상순아. 야, 이 뒤에 사과쪽에 껍질 보이시나요? 사과쪽에 썩어가지고 껍질에 냄새 맡고 이렇게 들어온 건데, 야, 얘 집게보세요, 여러분. 몸 최고의 배 집게가 굉장히 이쁘고 커. 물지마. 꺼져버려. 활기차네, 닫아. 자, 다시 개존으로 렛츠고. 여기 보시면 또 한 마리 있죠? 기억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 고무장갑에 들어왔거든요? 잡고 끌어올리고, 루아이래끼야. 야, 잠깐만. 여기도 개 있다. 개대 개. 야, 우리 상마이 괴롭히지 마, 레끼야. 버려. 받아버려. 자, 이 돌도 있긴 할 거예요. 없네요. 이 돌은 진짜 개돌이다. 오케이, 레끼야. 모를 줄 알았지. 땅이랑 비슷해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살짝 이렇게 벌어올래 있습니다. 널컴하냐? 흙을 한번 파보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롯나 멋있어. 팅팅팅. 꺼져버려. 어우, 야. 미역 줄라고. 꺼져버려. 닫아. 저 뭐야? 올커니 노래미 롯나 큰 레끼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제 손끝에. 멀리서 보니까 고구마 같네, 리발 레끼야. 자, 저 고구마 레끼 제가 손으로 잡아볼게요. 안녕. 너 보니까 수컷 같은데. 나 앙컨 노래미야. 됐다, 눈치챘습니다. 야, 어디 가냐? 잠깐, 씨발, 리발리. 진짜, 쌍수 나올 뻔했네. 죄송해요,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넌 하필 지금 뭐냐, 리발리. 그냥 둥실둥실 꺼져버려. 여러분, 개나 잡을게요. 오케이. 여기, 레기야, 개수나. 고급스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지금 하나 끼고, 이 두 개로 라삭라삭 바로 잡는다. 와, 여러분, 지금 바람 부는 거, 저거 보세요. 지금 바람 때문에 일렁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방파제 쪽에 숨어 있어가지고, 바람 좀 덜 받는데, 이제 곧 바람 받을 것 같은데. 자, 이도 여러분,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네. 오늘 촉 다 틀리네. 고급스킬 안 하고 이렇게 두고 올게요. 이렇게 놓칠 것 같아. 안에서 힘 쓰는데, 힘이 꽤나 세다. 열어서 넣어버려. 닫아.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낮 해루질을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해루질을 거의 밤에 하는 거거든요. 바다 생물이 99%가 야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했는데 갑자기 삑사리가 난 해리발. 자, 요 큰 돌 있죠? 1000% 했어요, 1000%. 내가 잡을 확률은 10%. 여기 한 마리 박혀있는 거고, 여기 또 한 마리 박혀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세 마리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심히 하나 꺼낼게요. 그럼 옆에 있을게요. 한 새끼 어디 갔지? 하면서 약간 당황할 때 다시 또 한 번 줍고, 당황할 때 옆에 있는 게 또 집게로 하나 딱 주우면은 바로
2타 3피 누이 좋게 매번 그 마당 쓸거 줍고 개래기들 들어가라 새쌍둥이야. 오케이 그럼 몇 마리야? 다 17 8 9마리 다 나와버려. 10마리 잡을라 했는데 크기가 별로 안 크니까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그래도 돌게 나오면은 따로 집에 가져가서 수배를 펴도 될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깨다시 꽃게랑 돌게랑 양념게장 했을 때 돌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쫄짱 개래기들도 양념게장으로 한 입에 쏙 먹으면 진짜 개 레알 립 랍도둑 될 수도 있어요. 닫아버려. 여긴 있다 100% 열어버려. 한 마리 있다. 종류가 다르네. 오케이 여러분 종류 다른 애끼 여기 한 마리 잡았는데 여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잠깐만. 오케이 리발레끼야 이렇게 깍지 껴버리기. 일로 와. 야야야 힘주지 마 힘주지 마. 오케이 11마리 받아. 20마리 채울게요. 욕심 생겼다. 오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이야 진짜 밥딱 한 숟갈지인데. 집어넣고 사선으로 데인 돌이 안에 많아요. 들면은 아무것도 없네 리발. 열어버려. 저 돌틈에 여러분 지금 숨어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야 이렇게 한번 끼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야 잠깐 나와봐. 네 박힌 거 알겠어. 근데 너는 뒤질 것도 알아야 돼. 뺀다 이랬기야. 오케이 뺐다. 여러분 큰 놈 두 마리. 야야야야 물 좀 와 물 좀 와. 그 집게 닫아. 나가리 닫아.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종류고 여기 지금 큰 거 두 마리마저 똑같은 종류입니다. 버려버려. 야 일로 와. 들어서 덩크 닫아.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잡고 집에 가자. 오케이 저기 한 마리 있다. 다른 종류다. 이렇게는 아까 잡을 애끼랑 다른 종류입니다. 조금 등이 연하죠. 자 그럼 이렇게 집어. 아까 한 마리 더 뻘뻘거리면서 튀었는데. 그래 튀었으면 봐줄게. 옆에 돌 깨끗하구만. 자 요 돌은 없을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아 이거 봐 역시 없잖아 여러분. 제가 안다니까요. 뭐야 리발 라테타 뭐야. 여러분 저거 뭐야. 왜 내 거 엎어져 있어. 안돼 안돼 새끼들. 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나오는 거 보세요. 우와 야 어떻게 펑 소리가 나더니 너네 다 탈출했어. 너네 두 배로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숨어 있었네. 버려. 야야 얘는 뭐야. 얘는 여기 언제 숨어 있었어. 버려. 자 탈출할 애끼 없죠. 그래 없어. 펌거리 애끼야. 오 리발 여기 한 마리다. 이렇게 뭐 거의 개창원 느낌이네. 일로와 버려. 지금 한 시간 동안 잡은 거 안 날릴 뻔했다. 여러분 저 위에 저거 문어 새끼 아니에요. 잡아볼게요. 어떤 개래끼가 복숭아를 여기서 처먹었니. 무슨 재미. 요돌 조금 한적하긴 하다. 응 없지. 진짜 한적했지. 들어 없어. 오케이 이돌 이돌 살살 들어. 해초밖에 없어. 해초 사이에 없어. 요돌 들어 한 마리만 없어. 리발레키들 지금 물 잘 안 일렁거릴 때 빨리 돌 디비어서 한번 잡을게요. 크다 크다 크다. 이야 이 조졌네 이거. 이돌 아까 들었던 돌 같아요 여러분. 근데 들었던 돌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안 나와요. 들지 마세요. 갈 땐 가더라도 개 한 마리 정도 괜찮잖아. 작긴 한데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사이즈다. 오케이 너가 마지막이다 리발레키야. 열어 넣고 닫아. 아 열어 다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18마리 바로 집으로 가서 양념게장으로 조사버릴게요. 닫고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쫄자 개래기들 18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오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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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이래기야 무서워. 거품 물지 마. 펀치래 이래기야. 어차피 다 뒤질 거야. 일단 이래기들을 전부 씻겨줄게요. 목욕하러 가자. 야야야야야 이래기 이거 물려고 하는 거 보세요. 니팔 물어 니팔. 자 이래기들을 워터 야 한 다음에 바로 조져 조진 다음에 여기다가 버려 바운치.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은 쫄짱개라도 바로 이 칫솔로 양치를 롯나게 시켜줘야 이래기들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씻겨지거든요. 자 그래서 워터야 양치 롯나 양치 다 이렇게 양치하고 저버릴 거죠. 살아있네. 다음 개수를 이렇게 나와라. 자 여러분 이래기들이 최고의 배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집어봐. 이거 보세요. 주는 거 어디 너 이 새끼야. 들어와 어쩌라고. 뺀 다음에 바로 양치 저버릴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18마리 싹 다 양치시켜버릴게요. 개 립 노가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를 다 씻었으면은 자기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게를 없애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게를 없앤 거 다시 여기다 버리고 다음 집게 아장말래끼. 어이구 이래끼들 이거 삼각뼈 그렸네 리발래끼. 팅팅팅 이등병 상황 거의 다 한 마리 만남. 아 아따가 펀치 래끼야. 자 여러분 그리고 집게가 지금 부러졌는데도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면 집어요. 왜 안 집냐. 둘이 키스 갈게 버려. 와 여러분 이래끼 집게가 지금 아 자 여러분 물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아우 와우 와 이렇게 지금 양손으로 집은 거 보이시죠. 힘이 엄청난데 이렇게 집고 있으면 애들이 잘 안 놓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부러뜨려. 야 놔 이제 아파 놔. 롯데다 여러분 여기서 신경이 멈췄나 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는 애기들 싹 다 집게발 조사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들을 인둥산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지금부터 굉장히 아주 섬세한 과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요 롯마다 개들을 다 손질해야 돼요. 여러분 이 쫄장개는요 크기가 작지만 손질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선별 껍데기 있죠. 뜯고 등갑을 열어버려. 와우 이 개딱지는요 돌개나 깨다시 꽃게처럼 큰 개랑은 다르게 굉장히 비려요. 버려버려. 여기 아가미가 제일 들어가서 뜯어서 버려버려. 자 이게 라갈입니다. 라삭 뜯어서 버려. 가운데 내장 있죠 비려요. 워터야 내장도 자 그럼 여러분 손질 완료입니다. 자 여러분부터 바닷가 가셨을 때 요런 개들 엄청 많잖아요. 요런 애기들 그냥 잡아가지고 라면에 통째로 넣어서 먹으면 개비려요. 요런 식으로라도 손질 간단하게 해서 라면에 넣어서 먹잖아요. 맛이 완전 다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등껏 좀 벗긴 다음에 펀치해버리고 내장 워터 야 기억해주세요. 머릿속에 손질 당한 애기는 저 멀리 꺼져. 요런 애기들도 싹 다 요렇게 만들어버릴게요. 너넨 뒤졌어. 버려. 아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롯만 애기는 어떻게 등껍질을 따야 돼요. 오 이야 이거는 무슨 미니어
컨텐츠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미니어처 애기들 싹 다 조사받았는데 보시면 너무 귀여운 느낌이에요. 한 입에 그냥 추배를 해버리면은 롬나 맛있게 추배를 팔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애기들을 바로 요 비닐에 들어가자. 그리고 아까 잘라버린 요 집게들을 바로 들어가자.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돌려서 묶어버리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들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줄 건데, 간장에 제가 완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장에 넣어야 이 애기들이 간장을 입으로 쳐먹고 몸에도 싹 배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양념게장은 한번 얼었다가 살짝 녹았을 그 살얼었을 때 양념에 버무려지면 아주 롯나게 추배를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들 열어 들어가 머리로 닫아버려. 자 그러면 하루 정도 얼리고 내일 바로 한번 무쳐볼게요. 내일 바로 라삭라삭 열어. 자 그릇 놓고 여러분 귀엽죠? 한입에 처먹을 양념게장 4개 드립니다. 자 여기다 놓고 롯데를게 일로와. 자 그리고 원래 물 안에 넣고 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회오리에 탕탕 팅통통통 틱탁 열어버려. 자 오늘은 이 소주를 살짝 뿌려줘가지고 약간 잠대를 잡아줄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술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잡기술을 롯나 맞습니다. 여기 병따 잡고 회오리 지렸다. 자 여기다 넣을 때 그냥 훅 뿌리는 느낌으로 첫잔치기 이렇게 뿌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들은 잠깐 이렇게 해동을 시켜주고, 여러분 양념게장은 갯발이다 아니죠, 바로 양념발. 자 먼저 로추가루 4큰술 버려. 로추장 1큰술 버려. 매실에 1큰술 언 버려. 그리고 멸치액젓 요거는 조금만 0.5큰술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야 올리고당 1큰술 언 버려. 근데 저는 달게 먹는 좋아해서 조금만 1.5큰술 버려. 자 그리고 란장래기 1큰술 언 버려. 그리고 액체 마무리로 람기름 1큰술 쫙 버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에 필요한 액체는 다 준비됐고 이거 저멀리 꺼지고 도마 들어와라. 자 그럼 이제 양념 안에 들어갈 야채들 한번 손질해볼게요. 바로 끝날려라 파래끼들 와르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다 조졌으면 이거 넣고, 그리고 라진마늘 한 큰술 롯나 빠르게 퍼서 조사버려. 통깨 흩뿌려 많이 뿌려. 그리고 롯나 락은 고추가 매운 명랑로추 라삭 어이쿠야 와자자자자자자 자 이렇게 다들 로추레기들을 여기다 버려. 자 그다음 내 거의 한 10분의 1 크기의 롱고추 라삭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라삭 걸로 다 했는데.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준비 다 됐으면 조조조조조조조 아! 다 됐다.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되었는데, 자 요 게를 여기다가 싹 다 넣어버리고 봐라. 게수나 게르게야 쫄수나. 근데 이렇게 넣다가 요 소주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양념게장 먹고 바로 취해요. 주량 한 잔이다 리발 치사량. 자 이렇게 넣었으면은 얘네가 쪼개지지 않게 아주 잘 버무려줍니다. 조져 부드럽게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은 여기다 싹 다 넣어버리고 소스 남기면 안 돼 버려. 자 바로 라가리 봉쇄 하고 여덟버려. 자 여러분 여기다 놓고 간장게장은 이틀이지만 양념게장은 딱 하루만 숙성 먹어도 됩니다. 다 머리로 뭐 닫아버려. 절었다 절지 말자. 내일 봐요 라삭라다. 24시간이 모자라. 아야 지났다. 열어보자. 와우 그냥 그래요 비주얼. 이게 사실 여러분 쫄짱게를 튀겨서 먹었던 거 빼고는 전부 다 비려가지고 맛이 없었거든요. 일단 근데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양념게장 하면 뭐랑 먹어야 돼 그러죠? 바로 밥내기랑 먹어야죠. 열어 돌려 열어 밥 요정도 딱 퍼서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밥 한 숟갈 푸고 제일 작은 쫄짱게 자 요거 하나 딱 얹을게요. 자 요거 얹어서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좀 떨린다. 왜냐면 이게 진짜 계속 비린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비리거든요. 잠깐만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냄새는 진짜 구수한 양념게장 냄새. 냄새 맡자면서 지금 침 바로 흐른다.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그냥 한 입에 다 넣어서 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편한 느낌? 양념게장 큰 거는 잡아서 뜯고 안에 막 개딱지 딱딱한 거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는 맛이에요. 와 이번에 좀 큰 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 녀석이 좀 크다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아이고야 야 씨 이런 거 묻히면 어이구야 이런 거 묻히면 러머네 토나네 독립했지롱 바로 초베르. 좀 크긴 커요 여러분. 맛 자체는 비리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조금 크니까 너무 딱딱하다. 만약에 다리들을 제거하고 먹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비리기도 하네. 약간 갯벌에 있는 그 게를 먹는 그런 향이거든요. 아 못하... 아 이거 못하... 아!
여러분 작은 게만 사용해서 드세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질기다가 나중에는 살짝 비린 향도 조금 올라와서 바다내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조금 비호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밥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아까 혼자 해먹던 볶음밥 남은 건데 요 볶음밥이 있으면은 큰 게도 우적우적 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 볶음밥에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씹어서 우적우적 처먹는 거. 쌀밥 꺼지고 자 요 볶음밥 위에 얘 크다. 아까 거랑 크기 비슷해요. 당당하게 마르긴 했는데 조금 떨리긴 합니다. 초배를 여러분 양념게장 흰쌀밥에만 드시잖아요. 볶음밥에 한번 진짜를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다. 볶음밥에 간이 배어있으니까 흰쌀밥이 못 채워주는 거 얘가 좀 채워줘요. 하늘에 침 좀 다시는데? 오케이 골라. 볶음밥? 볶음밥? 나는 당근을 싫어하니까 너가 당근 4개 가져가라. 큰 거? 오케이 제일 큰 거 달라고? 야 얘 길고 크다. 와우 와우 와우. 자 바로 먹어봐라. 초배를 소리 좋다. 내가 먹을 때 그런 소리 났구나. 맛있어요? 표정이 개 안 좋은데? 별로예요? 나도 참고 먹었어. 밥을 많이 해서 조금 적당한 크기. 자, 두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초배를. 자 이거를 달게 먹고 싶어가지고 올리고당을 원래 한 번 넣어야 되는데 두 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같이 먹어도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약간 상상 못할 거거든요. 지금 약간 역겨울 수도 있으니까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구라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뭐랑 먹을 거냐 바로 르레드. 자 여러분 양념게장을 빵이랑 먹어본다는 사람은 솔직히 못 보셨을 거고 그리고 허접한 저거 또 이상한 걸로 리랄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리랄 맞고요.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달달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빵에 올린 거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이거 먹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원래 약간 색다른 거 먹을 때 좀 두려운데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거의 90% 초배를. 그만해 이렇게. 이게 빵이랑 밥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별론데?